안녕하세요. 오늘은 색깔놀이에 참여한 프리저의 새로운 변신 블랙 프리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드래곤볼 슈퍼 87화의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으니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뒤로 돌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드래곤볼 슈퍼는 색깔놀이라고 봐도 무방할 만큼 수많은 색깔 변신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프리저도 골든 프리저로 한자리 차지하고 있었지만 최근 드래곤볼 슈퍼 87화에 새로운 변신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블랙 프리저인데요. 모나이트가 만든 드래곤볼로 우주 최강이 된 가스에 손오공과 베지터는 무의식과 자의식의 극이가 있음에도 꽤나 고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옆 동네 우치아 일족의 스사노오로 가스를 리타이어 시키는 줄 알았으나 우주 최강의 소원에는 불사신급 체력도 포함되어 있나 봅니다. 이때 시리얼성에 등장하는 참리더 프리저. 프리저는 우주 최강이 된 가스를 한방컷 내며 우습다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충격받은 손오공과 베지터는 너 따위가 왜 이렇게 강해졌냐, 우주 최강은 가스일 텐데 라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하였고, 프리저는 자신이 우연히 발견한 행성에서 정신과 시간의 방 비슷한 곳을 발견하였고 거기서 10년을 수련했다고 합니다. 10년의 수행 결과 블랙 프리저라는 최강의 변신을 얻었고 손오공과 베지터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자신이 정신과 시간의 방 같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가스가 우주 최강이 되는 소원에 자기를 피해갔을 수도 있다는 프리저. 프리저는 오공지터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이 와중에도 자신을 죽이려 했던 히터군의 마키와 오이를 자신의 우주선에 주방 담당과 웨이터가 비어있다며 원수에게도 일자리를 주는 참리더다운 모습도 어김없이 보여줍니다. 프리저의 새로운 변신이었던 골든 프리저도 4개월 수련하면 충분히 손오공을 따라잡을 수 있다며 수련해서 얻은 게 골든 프리저였었죠. 하지만 10년이나 수련해서 얻은 블랙 프리저다? 얼마나 강해졌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예언어는 우주 제1의 전사가 나타날 것이라며 예언을 하였었는데, 예언어는 가스를 보고 쟤 누구야 라고 모르는 것처럼 대답했었고, 결과적으로 우주 제1의 전사가 블랙 프리저를 뜻하는 것처럼 밝혀졌습니다. 물론 오이스가 또 다른 강한 전사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식으로 대답하지만, 드래곤볼 슈퍼 87화의 제목이 우주 제1의 전사 발현인 것으로 보아 블랙 프리저를 뜻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드래곤볼 슈퍼에서 우주 서바이벌에서도 제7우주의 대표로 참여하였고, 브로리 편에서도 손오공과 베지터와 함께 싸웠었는데, 아무래도 프리저는 피콜로와 베지터와는 다르게 적에서 동료가 되는 스토리는 없고 영원한 손오공의 적으로 남을 것인가 봅니다. 이로써 드래곤볼 Z 악당 3인방 중에 제일 떡상한 갓 프리저. 드래곤볼 슈퍼는 매력적인 빌런이 등장하지 않아 꽤나 악당에 대한 끌림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블랙 프리저나 기대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새로 등장한 색깔놀이 블랙 프리저에 대해 알아보았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